start all over. Go for it. Cause they don't even know me yet. But that's something I don't regret. Every night I close my eyes and see. Only love into dreams, baby.또 키토에 먹을 수 있는 바를 계속 이제 컨티뉴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MCT 이 브랜드 바를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에서 살 수 있는 플레이버는 다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한번 리뷰해볼게요. 첫 번째로 리뷰를 해볼 거는 베리 머핀이에요. 여기 누스쿨이라고 되어 있고 MCT 콜라겐 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키토 서티파이드를 받았고요. 여기 보면 3g 네컬, 키토 서티파이드, 글루텐 프리. 뉴트리션 팩트는 1 바에 39g이고요. 팻은 13g, 토탈 카브가 11, 파이버가 8, 슈거 3, 애드 슈거는 없고요. 슈거 알코올도 없어요. 프로틴은 10. 인그리디언트는 아몬드 버터, 치코리 루트 파이버, 보바인 콜라겐 펩타이드, 아몬드, 코코넛 버터, 선플라워 레시틴, 오르가닉 MCT 오일, 체리, 오르가닉 고지베리, 블루베리, 내추럴 플레이버, 시소, 몽크프루트 엑스트랙트. 달게 만드는 걸 몽크프루트를 썼다는 거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름에는 MCT라고 적혀있듯이 키토를 겨냥하고 나온 것 같고요. 맨 처음에 키토바를 시작할 때 콜라겐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콜라겐 바라고 적혀있는 거의 처음 먹어보는 그런 콜라겐 바예요. 이거는 포장지하고 속의 내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포장지는 되게 큰데 속의 거는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까지 내려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에 거가 여기 끝까지 있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잘 안 뜯어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잡아서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러졌어요. 요렇게 그냥 부드럽기는 한데 살짝 찰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냄새는 아로마는 확실히 블루베리, 고지베리 이런 베리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요. 아무튼 여기 보면은 베리 종류가 거의 대부분이고 몽크프루트 그 다음에 뭐 아몬드 버터 뭐 이런 것들이니까 콜라겐 들어갔고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거의 안 들어갔고 여기도 내추럴 플레이버는 들어갔으니까 뭐 그거만 생각하면은 되게 좀 안전한 바인 것 같아요. 재료만 생각했을 때. 이거를 압착해서 꽉 눌러놨지만 이렇게 씹을 때는 이렇게 가루처럼 이렇게 살짝 부서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달기도 적당하고 되게 건강한 맛인데도 되게 좀 막 이상한 그런 맛이 아니에요. 간도 잘 맞고 이빨에 막 붙지도 않고 맛있다. 괜찮은데요 이거? 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MCT 오일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묻는 그리시한 게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너무 특별하게 되게 묻는 느낌은 없어요. 되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 다음 플레이버는 초콜릿칩 쿠키 도우예요. 토탈 팻이 14g이에요. 카브가 10, 파이버가 7. 토탈 슈거는 2인데 에디 슈거가 아무것도 없고 슈거 알코올도 아무것도 에드 안 돼 있고 프로틴이 10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카브가 3g이고요. 재료는 다 똑같은데 카카오 초콜릿 칩이 들어갔고요.
딱 열자마자 나는 그 아로마는 진짜 딱 그 쿠키 도의 그 향이 나요. 초콜릿 칩 향도 나고 그 막 쿠키의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케미컬적인 그런 향은 안 나요. 이것도 질감은 아까 그거랑 비슷하게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되다가 탁 부러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초콜릿 칩이 안에 되게 크게 박혀 있고요. 우와, 되게 크다, 초콜릿 칩. 되게 맛있어. 이 도 자체는 적당히 달고 적당히 좀 짠 기도 있고, 그래서 간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맛있다. 맛있어요. 완전 적당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팩도 되게 많고 콜라겐도 들어있고,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고, 그 팩이 MCT라서 더 마음에 들어요. 이거 괜찮은데? 그 다음 플레이버는 카라멜 씨솔트예요. 이것도 팩이 14고요 카브가 10, 파이버가 7, 슈거가 2. 이것도 에리 슈거는 없고요, 슈거 알코올도 전혀 안 들어갔어요. 프로틴은 10. 이거는 다 똑같은데 뭐 초콜릿 칩 이런 거 다 빠져 있고, 뭐 베리 종류 뭐 이런 것도 다 빠져 있고, 그냥 되게 인그리디언트가 아까 그 두 개보다 더 간단해요. 아마 내추럴 플레이버를 다른 걸 썼겠죠, 카라멜 맛으로. 어? 잠깐만, 이거는 여기까지 내려가네요. 똑같이 39g인데 아까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조금밖에 안 내려가가지고 손으로 못 뜯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작은 걸까요? 더 두껍나? 그리고 네카브는 3g이에요 똑같이. 이건 되게 짧아요. 그런데 좀 더 와이드한 느낌이라 그럴까? 얘는 냄새가, 아로마가 딱 그 카라멜 향이 나고요, 진짜 맛있는 그런 향이 나요. 얘는 좀 더 부드럽게 잘리는 느낌이에요, 다른 것보다. 다른 거는 부드럽게 잘리다가 팍 하고 끝에 잘라졌었는데 이거는 끝까지 그냥 부드럽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먹어볼게요. 씹었을 때 느낌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다른 두 개보다. 그리고 그 카라멜의 맛이 되게 은은하게 적당하게 있고요, 간도 잘 맞아요. 되게 맛있어요. 저는 되게 까다로운 스타일이어가지고 웬만하면 마음에 드는 것보다 안 드는 게 더 많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오랜만에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빨에 잘 붙지도 않아요. 맛있어. 맛있다. 괜찮은데? 마지막 플레이버는 더블 초콜릿이에요. 이것도 팩이 14g이고요. 토탈 카브가 10, 파이버가 7, 슈거 2. 애드 슈거는 없고요, 슈거 알코올 0이에요. 프로틴은 11. 여태까지 먹었던 것들은 프로틴이 10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11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3g 넷카보고요. 인그리디언트는 아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00% 올게닉 카카오 초콜릿 칩을 사용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재료는 똑같은데 초콜릿 칩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맨 처음 고지베리 들어간 것보다는 여기가 좀 더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이 고지베리 거가 보니까 되게 얇고 길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계로 찍어낼 텐데 어떻게 사이즈가 다르게 나오지? 이거는 정말 더블 초콜릿처럼 그냥 초콜릿 바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향은 되게 맛있는 초콜릿 쿠키의 향이 나요. 이것도 첫 번째, 두 번째 거랑 비슷하게 부드럽게 되는 것 같지만 끝에는 팍 하고 그렇게 잘려요. 이거는 이 블렌드 자체도 초콜릿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 안에 초콜릿 칩 자체가 아까 이것처럼 박혀 있어요. 그래서 초콜릿, 되게 초콜릿스러운 이거를 이렇게 먹다 보면 그 안에 또 큰 초콜릿이 있어요. 속에 박혀 있는 초콜릿은 별로 안 달아요. 다크 초콜릿인 것 같은 그런 맛이고요. 겉에 이 블렌드 자체는 간이 되게 잘 맞기 때문에 안에 있는 초콜릿 칩이랑 같이 먹었을 때 되게 맛있어요.
이 브랜드 마음에 들어요. 콜라겐도 들어가 있고 MCT 오일도 들어가 있고 잘 모르겠는 거는 내추럴 플레이버밖에 없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다 되게 마음에 들어요. 지금 밥 먹고 나서 블랙커피랑 이거랑 먹어도 되게 훌륭할 것 같고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정말로 되게 팻을 좀 많이 먹는 콜라겐 그런 식사 대체용으로도 되게 훌륭할 것 같고 요즘 딸기 너무 맛있어요. 맨날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키토를 할 때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 종류적으로 봤을 때는 허용이 되는 그런 과일이고 그런데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사실 이것도 되게 많은데 근데 저는 1일 1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밥 먹고 이어서 딸기를 먹고 싶거나 블루베리 먹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좀 먹는 편이기는 해요. 저는 먹는 음식을 막 너무 그램 재고 계산해서 먹는 게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는 키토가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고요. 뭐 하루에 매크로를 따져서 얼마를 먹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종류를 제한하고 1일 1식으로 제한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고 키토제닉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오늘도 날씨가 되게 어둡네요. 오늘은 사실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계획한 날은 아닌데 얘를 빨리 리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그냥 브이로그를 찍고 있어요. 아침부터. 그래서 오늘은 제일 플레이버가 많은 키스 마이 키로 먹어보고 리뷰를 하려고요. 그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남아있는 것들을 좀 먹을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마파두부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가족 거를 만들고 제 거는 조금 이렇게 남겨가지고 전분을 넣지 않고 이 구활검을 넣었어요. 이 구활검도 잔땅검처럼 조금 이렇게 뭉쳐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하면은 너무 미끌거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넣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하얀 가루처럼 생겼어요. 요렇게. 제가 이 구활검을 가끔씩 쓰는 이유는 닥터 에릭 버그가 구활검하고 잔땅검은 되게 키토 프렌들리하고 세이프하다고 해서 잔땅검하고 구활검은 가끔씩 제가 쓰고 있어요. 저는 아마존에서 주리스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24온즈 680g짜리예요. 여기 보면 키토 프렌들리라고 적혀 있고요. 마파두부는 전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구활검을 넣자마자 조금 전분처럼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질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하면 구활검을 넣는지 전분을 넣는지 뭐 모를 만큼 그냥 텍스처는 비슷해요. 그리고 저는 두반장을 쓰지 않고 고추장하고 간장을 그냥 조금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에그에다가 크림치즈 넣어서 썼고 파슬리 좀 넣어서 썼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븐에 구웠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남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전자레인지에 그냥 데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디쉬에다가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2분 정도 데워가지고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저번에 쿠에로주에서 산 거거든요. 이게 빵 대신에 브레드 서브스티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안에 4장이 들어있었는데 2장은 아들 하나 남편 하나 해가지고 벌써 먹었어요. 이거는 컬리플라워로 만들어진 거고 계란도 들어가고 팔마산 치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이스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맛을 보니까 약간 짭짤한 빵인데 계란인데 같은 그런 느낌? 정체를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냥 짜지 않고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냥 근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얇아요. 그리고 사이즈는 그냥 손바닥 정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치즈 올려가지고 녹여 먹어도 그냥 간단하게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여기 보면은 펄 컨테이너로 봤을 때 카브가 6이고 파이버가 4고 슈거는 3g인데 에디 슈거는 아무것도 없고 프로틴은 18g이고 그래서 키토에 적합한 서브스티튜트인 것 같아요.
여기 트레이로조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가위로 자르면서 잘려나간 것 같은데 이거는 컬리플라워 슬림스라고 트레이로조에서 나온 거지만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컬리플라워하고 계란하고 파마산 치즈하고 해가지고 빵처럼 만들어 놓은 거. 12시가 되기도 전에 되게 많은 걸 지금 먹고 있어요. 브랜드 이름은 키스 마이 키로. 이거는 초콜릿 썰티 캐러멜이에요. 저는 이게 넷캅인지 알았더니 이게 슈거리에요. 1g. 그리고 여기 보면은 2g 넷캅이라고 되어 있어요. 뉴트리션 팩트를 보면 카르브가 17g, 파이버가 11, 슈거가 1, 그리고 슈거 알코올이 4, 에디 슈거는 전혀 없고요. 이거는 키토바여서 그런지 팻이 19 들어있어요. 그래서 토탈 카브에서 파이버 빼고 슈거 알코올 빼면은 2 넷카브. 인그리디언트는 타피오카 파이버 시럽, 코코넛 오일, 홀 에그 파우더, 언스위든드 초콜릿, 아몬드 버터, 밀크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아몬드, 이눌린, 베지터블 글리세린, 에그 화이트 프로틴, 에리트리톨, 코코아 버터, 내추럴 플레이버, 씨 솔트, 아카시아 검, 선플라워 레시틴, MCT 파우더, 캐슈, 스티비아 엑스트랙, 시네몬, 바닐라 엑스트랙트.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완전 초콜릿인데요? 살짝 녹았어요. 우리 집 추운데? 이렇게 녹았어요. 아로마는 그냥 초콜릿 향이 나는데 제가 싫어하는 그 특유의 약간 화한 그런 케미컬 냄새가 조금 나긴 나거든요. 근데 많이 심하진 않아요. 그리고 사이즈는 이렇게 이 정도. 휴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 여기 싸가지고 이렇게 손에 안 묻게 먹겠죠? 근데 지금은 사이즈도 보고 한번 이렇게 잘라보려고요. 잘라볼게요. 완전히 뭐야 이거? 에이? 안 잘라져. 이게 뭐야? 왜 이러지? 뭐야? 아니 어머 이게 뭐야? 안 잘라져요. 이게 타피오카 파이버 시럽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거의 찢었어요. 찢었어. 한번 먹어볼게요. 무슨 불량식품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입에 붙어요. 이빨에. 이빨에 지금 엄청 붙었어. 이 겉에 있는 초콜릿은 조금만 만져도 확 녹아버리는 그런 되게 부드러운 그런 초콜릿이에요. 그리고 초콜릿 자체만 먹으면은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근데 이 인사이드 거가 달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먹으면은 맛은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짜지도 않고. 이거 궁금해요. 이거는 초콜릿 버스데이 케이크. 이것도 1g 슈거 들어갔고요. 이거는 넷카브는 3g이에요. Carb 18, Fiber 11, Sugar 1, Sugar Alcohol 4, Total Fat 18. 여기 인그리디언트를 보면은 거의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냥 다른 거를 못 찾겠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뭐 내추럴 플레이버가 그냥 다른 맛인가 봐요. 이것도 요 정도. 사이즈는 똑같아요. 와 이것도 이렇게 녹아있어요. 손에 너무 묻을 것 같아가지고 완전 감당 안 되는 막 그렇게 지금 녹아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아까 보셨으니까 손을 그냥 안 대려고 이번에는 요렇게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아 근데 부러뜨려 봐야 되는구나. 한번 부러뜨려 볼게요.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안 부러져요. 봐봐요. 이것도 안에 그냥 찐득찐득한 그런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냄새는 아까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찐득찐득하다. 어떤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버스데이 케이크 무슨 맛이죠? 되게 맛이 아예 없고 막 진짜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닌데 이 식감이 더해져서 그런 건지 뭔가 되게 부담스럽고 이게 너무 스티키해서 이빨에 있는 걸 띄다가 무슨 맛인지 잊어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초콜릿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부드러워요.
그냥 커버되어 있는데 굳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 다음 플레이버는 초콜릿 피넛버터. 제발 이거는 맛있어라.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뉴트리션 팩트를 보면 Carb 17, Fiber 10, Sugar 1, No Added Sugar, Sugar 알코올은 4g. 이건 토탈 팻이 19이에요. 재료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피넛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영락 없이 묻어있는데 좀 덜해요. 얘는 조금 그래도 겉에가 좀 딱딱한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얘는 텍스처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아까 그거는 벌써부터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냄새는 피넛의 향이 많이 나요. 부러뜨려 볼게요. 어머, 이거는 부러지는구나. 초콜릿은 되게 다크 초콜릿인 것 같고요. 초콜릿 자체가 그렇게 달진 않고요. 인사이드 이렇게 무스 같은 거 안에 이렇게 땅콩이 콕콕 박혀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먹을만 한 것 같아요. 이빨에 막 붙지도 않고. 그런데 피넛의 맛보다는 초콜릿의 맛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피넛버터 되게 좋아해갖고 막 이거를 사면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묻지 않아요. 살짝 빵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하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히 달고 맛이 있어요. 초콜릿 피넛버터. 이거는 초콜릿 코코넛. 근데 저는 코코넛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슈레드 된 코코넛 있잖아요. 입에 되게 질기게 씹히는 거, 그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Carb 18, Fiber 11, Sugar 1, No Added Sugar, Sugar Alcohol 4g. Total Fat은 18g이에요. Ingredient 여기 보면은 코코넛이 들어간 게 다른 거랑 틀려요. 이것도 좀 많이 녹아있죠? 텍스처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피넛버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녹는 아까 같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거 같은 그런 초콜릿이에요. 냄새는 초콜릿하고 코코넛 향이 나요. 부러뜨려 볼게요. 이것도 잘 부러진다. 이거의 식감은 아까 피넛버터랑 비슷하긴 한데 중간중간에 코코넛이 들어있어서 그게 씹혀요. 그런데 코코넛이 되게 작게 들어가 있어서 씹을 때 엄청 많이 느껴지는 건 아니라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안 달아요. 이것도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 피넛버터는 이렇게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맛이 이렇게 완성을 덜한 느낌이에요. 마지막 거 초콜릿 쿠키도 1g 슈거고요. 3g 네카브. Carb 18, Fiber 11, Sugar 1, No Added Sugar, Sugar Alcohol 4. Total Fat은 18. 이거는 다른 것들이랑 다 똑같아요. 특별히 뭐 새로운 게 들어간 건 없어요. 다 비슷하게 생겼고요. 아로마는 초콜릿 향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 쿠키 도의 그런 냄새가 나요. 이 초콜릿은 되게 부드럽고 되게 잘 녹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거랑 똑같은 그런 초콜릿이에요. 금방 이렇게 떨어져요. 한번 부러뜨려 볼게요. 얘도 이렇네요. 안 부러져요. 이거는 맛은 있어요. 되게 플레이버리 이렇게 느껴져요. 적당히 달고요. 뭐가 씹히는데? 초콜릿인가? 여기 안에 초콜릿 칩이 박혀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겉에 초콜릿은 되게 부드러운데 속에 초콜릿은 약간 좀 이렇게 씹히는 그런 초콜릿이에요. 저는 만약에 이 브랜드에서 한 가지의 플레이버를 뽑자면 이 초콜릿 피넛버터를 뽑을 것 같고요. 다른 애들은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빨에 너무 붙으니까 이게 설탕이 아니어서 뭐 이를 썩게 하거나 뭐 되게 엄청 안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스티키 해가지고 이빨에 막 붙어갖고 혀로 되게 오랫동안 막 이렇게 해야지만 나오는 그런 느낌을 되게 싫어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브랜드 안에서 뭘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얘를 선택할 것 같아요. 가루 에스프레소 커피 두 스푼 정도 그 티스푼으로 타가지고 왔어요. 되게 시원한 아메리카노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레몬 슬라이스를 씨를 다 빼고 씨가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려놨고요. 중간중간에 팔치면 페이퍼 사용해서 서로 얼면서 붙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 레몬들은 우리 집에서 나온 거예요.